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룸밴드 공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선 은박지를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에 꾸깃꾸깃하게 해주세요. 하지만 동그래야 돼요. 룸밴드나 고무줄 같은 걸로 만들면 돼요. 하여튼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. 모양이 잘 잡히면 잘 만들 수 있어요. 너무 크게는 안 해도 돼요.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.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네, 저는 고무줄을 룸밴드를 사용할 거예요. 저번에 만들었는데 아주 예뻐졌어요. 놀다가 아주 구해서 손에 넣을 수도 없고 못 꺼내도 별로 지저분하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. 네, 우선 룸밴드로 감을게요. 이렇게 두번 해주세요. 두 번을 감아서 해주세요. 두 번을 감아서 이렇게 쭉두 번을 감으세요. 한 번씩 이렇게 위쪽으로 한 번, 아래쪽으로 한 번, 위쪽으로 한 번, 아래쪽으로 한 번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계속 감다 보면 되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뭐 알려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. 내 룸밴드 만든 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데.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되는데요.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. 네, 아까 전에 제 동생이었어요. 여기 이렇게 여기저기 잘안 되는 곳을 그 룸밴드로 해주세요.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요.
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나요? 여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.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채워나가면 돼요. 어때요? 괜찮아 보이나요? 제가 이거 두 번째 만들고 있어요. 제가 저번에 만들었는데 다 제가 아까 전에 슬픈 이야기를 알려드렸죠? 하수구에 빠졌다고. 이걸 계속 만들면 돼요. 두 번째라니까 확실히 쉽네요. 네, 우선 이걸 거의 다 했어요. 봐봐요, 은박지가 거의 안 보이죠? 네, 이걸 다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겠어요. 네, 다 만들었어요. 어때요? 예뻐요? 제가 만들었어요. 예쁘죠? 공이에요. 바닥에서 엄청 잘 튀겨요. 보실래요? 하고 잘 튀기죠. 위에다 은박지 남은 것. 후후, 은박지 남은 거야. 아주 크기가 커서 좀 떼었거든요, 은박지를. 네, 오늘은 제가 룸밴드로 하고 제가 룸밴드로 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안녕! 뿜뿜뿜.